XSFM입니다. PODERA 손님들은 이제 우리 집을 맛집으로 기억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비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자, 태평양을 건너온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한혜정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청취자 한혜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마도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이게 이제 북미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북미의 네. 특성. 공부 노동자인 남편을 따라 필라델피아에 온 지 8년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필라델피아. 레슬링의 도시죠.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그 돌고 있는 그 영상 굉장히 그쪽이 필라델피아였나? 어디였지? 그 막 굉장히 마약 중독자가 많았던 필라델피아죠. 그죠. 아, 깜짝 놀랐는데. 하지만 그 동네의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네. 네. 남편의 학교는 시내에 있고 저희 집은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집 바로 옆에 기차역이 있고 남편은 기차로 출퇴근합니다. 며칠 전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뒹굴거리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차역을 지나쳤으니 데리러 오라고요. 남편은 가끔 졸다가 내릴역을 지나쳐 가곤 합니다. 대중교통도 없고 반대편 기차도 타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와, 대도시인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전철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기차겠죠, 정말. 여기 꽤 답답합니다, 이런 데 사는 아, 거. 아, 그렇구나. 미국은 진짜 대도시인데도 기차로 한쪽으로 가면은 대중교통이 없군요. 네. 주차장 가는 길에 쓰레기나 버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양손에 쓰레기 봉투와 택배 박스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은 컨테이너 같은 곳에 뚜껑을 열고 던져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혜정 씨가 네. 그 본인이 찍으셨는지 짤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식 그렇죠. 쓰레기 컨테이너 방금도 제가 그 미드 하나를 베터콜 샤워를 보고 샤워를 네. 보고 왔는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더군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그런 쓰레기통이죠. 이게 네. 열어서 들여다본다는 표현이 맞지 않죠? 네, 들어가야 돼요. 네. 너무 크고 높죠.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네. 그 컨테이너는 쓰레기차가 와서 기계를 걸고 들어올려 차에 쏟아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람이 뚜껑을 들어올리는 것조차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참고로 사진을 첨부해드립니다. 이게 제 경험에 따르면 뚜껑이 무겁진 않은데 높아서 그렇죠. 네, 키에 안 닿으면 또 그것도 힘들고요. 네. 국민대륙에서 뭐 이런 데 곰 들어가 있어서 곰이 못 나오고서 오히려 사다리 놔주고 인간이 뭐 그렇죠.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꽤 높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든 손으로 뚜껑을 밀어 올린 다음에 그 틈으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택배 박스를 던져놓았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아찔한 기분과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자주 있는 일이죠.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고 이렇게 이런 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배에서 뭐 갈매기한테 새우깡 던져줬는데 핸드폰 던져주고 밖에 뭔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 좌뇌 우뇌 그러니까 좌뇌 우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인 거죠. 바로 지난주에 제가 왼손에 쓰레기 봉투 오른손에 박스를 들고 온 다음에 네. 박스 놓는 곳에 쓰레기 봉투를 확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망하게 다시 맞아요. 아... 와. 그 손에는 택배 박스와 함께 집 열쇠와 차 열쇠가 묶인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그 열쇠들도 같이 던져버린 것이지요. 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저 이웃이 보고 있었으면, 그 이혼할 결심을 했구나. 그렇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이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 그런 느낌인 거죠. 남편이 남편이 소중하게 물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박스와 그렇죠. 집 열쇠, 네. 아, 이런 것들 던져버리는 차 열쇠까지. 그런 경우일까요? 아무튼 자 아까 우리가 막 설명했다 이거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곰도 못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아, 배경 설명이 아주 적합했네요.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얌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루션은 분명해요. 다행히 그날 오전에 쓰레기차가 수거해 갔는지 거의 비어 있었고. 불행 중 다행이네요. 제가 버린 것 외에 두어 개 정도의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해볼만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했지만 오려면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 컨테이너 입구는 경사가 쳐 있는데 그렇게 생겼네요. 제일 낮은 부분이 제 어깨 높이 정도 오고 높은 곳은 제 키를 훌쩍 넘깁니다. 그렇군요. 육면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 사다리꼴을 그죠. 사람이 넣는 네. 부분은 조금 낮고 그러네요. 반대쪽 면은 좀 높습니다. 좀 쌓일 수 있게끔 하나 보네요. 네. 제 키는 162cm이니까 낮은 부분도 1.3m는 좋게 되겠네요. 일단은 뚜껑을 온 힘을 다해 뒤로 젖혀놓고 컨테이너 옆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네. 그 컨테이너 옆에는 수거 차량이 잡는 수거 차량용 그렇죠. 손잡이가 있죠. 네. 손잡이라 부를 만한 게. 네. 네. 그리고 입구를 밟고 올라서서 내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고 소중한 열쇠꾸러미를 집어들고 다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너무 생각 없이 들어왔나? 컨테이너 옆은 차에 걸 수 있게 튀어나오는 곳이 있었지만 내부에는 디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밖은 무더웠고 남편을 부르면 1시간 이상 걸릴 테니까요. 그렇죠. 일단 제일 낮은 부분으로 가서 힘껏 팔로 몸을 밀어 올렸지만 실패. 아, 진짜 뭔가를 걸 곳이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완전히 이 말 그대로 광배의 힘으로 자기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평상시에 턱걸이 좀 해야죠. 삼각근과 네. 광배의 힘으로. 그동안 운동이랑 담쌓은 관계로 몸은 한껏 무거워져 있었고 팔에 근육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뭐 과장입니다만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네. 팔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턱걸이를 네. 1개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90%? 80%? 1개 하는 사람도 상위 20, 3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벽에 발을 지탱해서 도전했지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때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질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자연계에서는 이러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막이라면, 네, 이렇게 갇히면 죽는 거죠. 네. 여러 번 도전하면 힘이 더 빠질 것 같아.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팔로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간신히 정강이 한쪽을 입구 가장자리 부분에 걸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은 더럽고 정강이는 아팠지만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반대쪽 발을 간신히 걸쳐놓고 조심스럽게 입구 가장자리에 서서 마침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 이거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유튜버가 찍으면 필라델피아의 현실이죠. 갑자기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나옵니다. 기쁨, 황당함, 짜증이 동시에 몰려오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하니 웃겨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앞에 두고 말이죠. 이로써 짧은 쓰레기 컨테이너 탈출기를 마칩니다. 사실 그 우리 XSFM 사무실 앞에도 이런 컨테이너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대충 제가 사이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것도 꽤 큰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 있는 컨테이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이 그쵸? 들어가도 그쵸? 그냥 훅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훅 하고 나온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주로 한국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대죠? 그럼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미국 거는 보통 보면 다 철제고 엄청 무거운 모양이더라고요. 아, 이게 또 이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러게요. 이게 네. 또 사고가 좀 없었을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고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베라콜 싸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그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주 버리죠. 때려서 던지고 그럼 못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으려나 이렇게 견고한 그 말 그대로 벙커 같은 개념으로 꼭 써야 그러게요. 되는지 이런 건 되게 문화소의 영역이라 이런 디자인은 한번 정해줘놓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바꾸지 않더라고요. 네. 혹시나 사연이 소개된다면 미국에서 차 없이 1년 버티는 동안 좋게 된 일들을 또 보낼까 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 네. 네. 그러게요. 미국에서 차 없이 1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오, 간만에 다음에 보낸다는 사연이 흥미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게 돼요? 쓰레기통에서 살아나오신 한혜정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